할렐리아 더 베세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익사는 총기에 심화하고 있는 김희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스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장 속에 갇혀있는 새를 보면 이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끝없는 창공을 헐헐 날수 있는 새가 저렇게 갇혀있다니 생각이 듭니다. 갇혀있는 새는 이따금 새장을 입으러꼭꼭 꼭 물어뜯습니다 자유가 그립고 넓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은 새보다 더 갇혀있기를 싫어합니다 육신의 부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인격이 무시당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겐 처체의 해방 아닌 해방이 있습니다 육신은 자유해방이나 영혼이 중의된 상태는 해방 아닌 해방입니다. 해방은 자유요. 자유는 기쁨이요. 기쁨은 승리인데 참 자유가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 승리도 약한 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허영의 종, 쾌락의 종, 욕심의 종, 싸움과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보다 요즘 세대는 양심도 두덕도 신앙도 미덕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더욱 피폐해지고, 부패하고, 마음은 더욱 불의해졌습니다. 악한 사상의 종이 되는 북한은 악한 공산주의의 무서운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한은 우상의 종과 사치의 누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3M의 누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M은 만몬, 돈. 둘째, M은 멋진 기계. 셋째, M은 매스 대중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못할 때는 인간은 3M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노예됨의 원천입니다.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요, 무서운 폭군이요, 악랄한 파괴자입니다. 이 3M을 조심하십시다. 둘째,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제일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죽음은 내가 죽으면 그 참상을 보지 못하나, 죄악의 참상은 직접 내가 살아서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양심을 막입시키고, 영혼을 죽게 하고, 자성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을 자랑했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도 오만 방자한 축가부로 무너져버렸고, 온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는 비극을 주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부와 번영을 구가하던 애국도 죄값으로 망했고 지혜의 나라여 철학의 산물인 히랍도 망했고 세계 제일의 부강을 뽐내던 노마도 역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옛날 소동과 고무라도 유황과 불비로 멸망했고 인생들이 다 죄의 결과로 그러한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온갖 파렴치한 죄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참 해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예수님이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할까요? 1.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의식주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본권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제7조에는 어린이는 먹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병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강구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강구하세요 이 마귀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마귀의 계계를 알고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야구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결과는 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와 시청자 여러분께 참 자유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추원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김희순 목사였습니다